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뷰노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분위기 좀 좋았는데, 그쵸? 시장도 뭐 나쁘지 않고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, 이번에는 이 고점 라인을 조금 돌파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시가도 일단 어저께보다는 살짝 갭을 떴고, 그 다음에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,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보긴 했죠. 그래서 여기서 갭 두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,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이번에 35,000 정도를 터치해주면서, 추세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, 조금 아쉬운 그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. 일단은, 뷰노 같은 경우는 국내 의료 AI 대회에서 농내장 판도 1위래요. 예, 이런 분야에서 1위다라고 하는데,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, 결국은 우리가 이 농내장 판도이라는 것보다는 의료 AI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지금 얘가 지금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, 또는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대충 이런 모양이잖아요. 그러면은 얘가 이번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이번에는 돌파하는 액션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.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이제 이평선들이 완벽하게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슈팅이 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. 그래야지 61선마저도 위로 이렇게 치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. 그러면서 양봉 양봉 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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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봉 양봉 하면서 여기 라인에서 이평선들이 21선, 61선, 121선 완벽한 정배열 구간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점과 저점 대비 중간 언저리 우리 욕심내지 않는 거죠. 그렇죠? 여기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좀 보는 거죠. 물론 얘가 여기까지 왔어.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액션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죠. 예, 그거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. 예,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과의 다른 이유는 다른 부분은 뭐예요?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거래량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여기보다 훨씬 더 많고요. 그다음에 이평선들이 이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이평선들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 이평선들 중장기 이평선이 다 저항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밀집 구간이고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면은 아래 구간에는 지지의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 허브경제TV가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2년이 넘도록 진행을 했어요. 저희 역시도 3년, 4년, 5년, 10년 이렇게 계속 할줄 알았죠. 근데 8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정부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예, 어쩔 수 없죠. 저희도 그래서 무료 체험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아쉽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. 마지막 기회예요.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많아야 두 번이고 이제 한번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. 저희가 뭐 천년만년 계속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고 계셨던 분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 클릭 두 번만 해주세요.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세요.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동안 계속 미루고 있었다. 참 아쉽네요. 이제 결국은 마지막 기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에요. 예, 시간도 끝났죠. 시장도 끝났죠. 지금 5시예요. 예, 조금 있으면 밤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갖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랑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보자. 예, 저희 허브경제TV 이렇게 매매하는 거 경험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